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가 새롭게 풀린 거와 동시에 제가 거래 가치 티어표를 미루고 미루다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 기릿. 자, 그러면 요 오늘 최신 12월 7일 날짜로 가장 최신 걸로 한번 거래 가치 티어표를 살짝 만들어 볼게요. 위에서부터 맨 위에 있는 건 무조건 사용할 만한 거. 야, 이거는 무조건 사용해야 돼.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떡상하고 있거나 거래 가치가 높거나 요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 그리고 중간 거는 좋음, 조금 좋은 거. 보통은 보통. 그리고 아주 별로는 쓰지 마세요.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요 왼쪽 위에서부터 할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겁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스파이더 TV 무조건 사용해야죠. 업탓이 무조건 사용해야죠. 이 스파이더 TV는 지금도 구할 수 있지만 언젠가 못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보라색 레어 중에 가장 좋은 레어라고 할까? 한정판 익스클루시브 중에 가장 좋은 캐릭터죠. 이거 업타시는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터키 신화도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는 구할 수 없는 할로윈 팩에서 나오던 할로윈 신화 캐릭터. 요거는 뭐 워낙에 그때도 나올 때도 좋다고 했고 지금은 못 얻는 거기 때문에 요 네 개는 꼭 써주면 있으면 꼭 써야지. 이거 안 쓰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레어 요 카메라 우먼은 넣어주고요. TV 우먼도 여기 같이 넣어주죠. 이게 에픽이고요. 요게 레어입니다. 에픽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레어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픽 요 TV 원맨이랑 카메라 우먼은 초반에는 쓸 수 있겠지만 후반에는 거의 쓰지 않는 캐릭터라서 이런 걸 왜 쓰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 신화 캐릭터. 신화 캐릭터 중에 그나마 좋은 보트인데 글쎄 전설이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떡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고 더 좋은 신화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쓸 바에 업타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초반에도 가격이 비싸가지고 초반에 이걸 쓸 바에 좀 더 다른 걸 카메라맨, 전설 카메라맨을 쓰는 게 낫죠. 자, 요거 카메라맨하고 요거는 다 좋음으로 넣을게요. 와, 맞아, 이건 떡상으로 넣겠습니다. 이 카메라맨 전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기도 하고 메타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전설 댄싱 퀸은 좀 아쉬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통에 넣어줄게요. 이 캐릭터는 솔직히 다른 원거리 공격들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 좋은 점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에픽 카메라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친구는 보통에 들어가기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아주 별로에다 넣어놓을게요. 보통에는 좀 더 전설이나 좀 더 좋은 에픽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아, 보통에 보내줄까요? 에픽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자, 이 친구는 레어이기 때문에 아주 별로로 가고요. 와, 전설 터키 친구. 이 친구는 좋음에 넣겠습니다. 아, 떡상에 넣어도 되긴 한데 이 친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나왔는데도 가치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고. 메카 카메라맨은 지금도 쓰고 있고 예전에도 쓰고 있고 아직도 쓰고 있는 아주 좋은 캐릭터죠. 이 친구도 전설 같이 넣어주고요. 저는 TV맨이 에픽카 TV맨, 그냥 TV맨이 대부분 다 별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TV맨인데 저는 이게 TV맨이 웬만한 건 다 잘 못 쓰겠더라고요. 요즘은 강한 몬스터들을 잡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별로에 넣겠습니다. 요 친구는 저는 에픽 중에 가장 좋은 친구 같아요. 로켓맨. 와, 이거는 떡상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아주 필수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아주 필수에 들어가죠. 이 친구는 할로윈 레어죠. 이 친구 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할로윈 이게 노말인가? 이거 노말이라고 할게요. 할로윈 노말이랑 비교했을 때 둘 다 좋은데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할로윈 캐릭터 중에 레어도 괜찮고 노말도 괜찮은데 할로윈 캐릭터는 다 좋았어. 요번에 지나갔지만 이제 못 얻지만 할로윈 박스에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는 안 좋은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시니스타도 전설이 있었긴 했지만 이 친구도 떡상에 가 있고요. 무조건 사용하진 않지만 괜찮다.
아주 좋은 캐릭터고, 브라운 슈트는 레어니까 보통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리 동캐는 아주 필수. 사이언스트 TV면은 요즘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에서 터키맵 시간 단축에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캐릭터입니다. 최근에 나온 실드 카메라맨 일단 떡상에 넣어주고,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이렇게 좋은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쓸만하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카메라맨은 여기다 넣어주고, 요거는 쓰레기통에 넣어줍시다. 쓰레기통을 살짝 잠깐 채울까요? 쓰레기통 요것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도 있죠. 노말이랑 기본 유닛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갖고 있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언제든지 얻을 수도 있고,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쓸 일이 없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 동캐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죠. 매직이 있으니까 우리 매직 하나 더. 이 쉴드 드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시면 되게 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솔직히 매직 카메라맨이 더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메라 드론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바로 치유를 해줘요. 카메라, 매직 카메라는 치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친구는 가격도 괜찮고 비싸기도 하고 완전 좋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지금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해야겠죠. 이 친구는 아주 좋아요. 특히 여기 사이언티스트 카메라맨이랑 TV맨이랑 같이 사용하면 매우 좋고요. 나는 요거 굳이 이 파란색 중에, 이 레어 중에 굳이 좋은 걸 뽑자면 요거 두 개거든요. 요 두 개는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거 두 개는 너무 괜찮아가지고 스파이더 TV랑 그리고 요 카메라, 얘는 다 보통에 넣어주고, 우리 에이전트는 쓰진 않지만 좋긴 좋더라.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 업타카는 당연히 무조건 사용해야겠죠. 떡상하고 있는 거 신화 캐릭터 요구인은 저기까지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신화맨도 위에다 넣어주고, 신화맨은 떡상에 넣어줄게요. 요즘 떡상하고 있어가지고 DPS 아주 잘 나오는 친구, 이 친구 아주 좋아요. 제트팩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보통에 넣어줄게요. 아, 좋음에 넣자. 그래, 좋음에 넣어주고 요런 순으로 하면 되겠죠. 헬리콥터는 여기다 넣어주고, 최근에 나온 거, 저는 요 엔지니어랑 같이 사용하면 매우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친구들 하나씩 놓칠 때마다 막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전설 요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다 넣어줄게요. 스피커, 전설 스피커맨이랑 전설 TV맨은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 전설들은 위력이랑 가치가 별로 그렇게 쓸만하지 않아가지고 좀 더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스피커맨은, 아, 요 신화 스피커맨은 좀 비슷비슷한데, 신화 스피커맨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보트보단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요거 보시고 거래하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캐릭터 고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